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종잡을 수가 없죠. 그쵸? 종잡을 수 없는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일주일 또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빠져들어라. 예. 저의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벌써 모리아 워십이 1년이 됐더라고요. 1년이 돼서, 되돌아보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많은 것들을 보이셨지만, 그 중에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한 구절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빠져들어라. 어쩌면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도 했고 했지만 예배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예배하지 마라, 역시나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빠져들어. 나의 사랑에 빠져들고 나의 사랑에 젖어들어라.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선다라고 간사라고 예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빠져들어라 이런 말씀을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이 다 됐고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오늘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의 사랑에 젖어들어라. 나의 사랑에 젖어들어 그 사랑을 누려라 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능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예배, 아버지 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산과 바다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능적인 예배 내려놓고 습관적인 예배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오늘도 작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작은 우리를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 사랑에 젖어드는 그 사랑에 물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에 이기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가운데 계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저절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부르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주 오셔서 할렐루야 주 오셔서 부르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주님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상한 마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주 오셔서 부르시니 주 오셔서 부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할렐루야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진정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우리의 기쁨에 이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주님 평안 주셨네 주사랑 주사랑 어둠이 깊은 나를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춤추며 찬양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면서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주님 평안 주 사랑 어둠 이김을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 주가 찬양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 주가 찬양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때론 주님 분노하시지라도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와 우리의 평생에 나의 평생 내게 임한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에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 주가 찬양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진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우리의 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 대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한 자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이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계신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의 신이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의 하셔서 주만이 나의 진정한 힘임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하지만 그 진리가 있으면 오직 한 가지 귀신의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의 신앙이 주는 나의 힘이여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근심을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나를 깨시마요.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주어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어셔서 할렐루야. 주어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들에게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평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 이 모든 고백을 우리의 평생의 노래로 삼으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간증이여.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의 노래, 나의 평생의 찬송.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의 노래, 나의 평생의 찬송. 나 사는 동안 그님,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의 평생의 노래,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노래, 나의 평생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인생이 주님을 평생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인생을 주의 것이라 부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됨을 기억하며 내 평생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만 높이기에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하며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 경배하리 경배하리 찬양의 유 대신 온 만물의 주여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주여 한 번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진실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장래에도 인도하시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 우리의 평생에 찬양의 이유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분명히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원 우리의 평생의 소원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내 평생의 노래 찬송 대신 그 주님만 보이는 그 부속한 주만 보이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셨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우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 인생들이 고백할 찬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버지 그 귀하고 복된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대강정학교의 정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아,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아, 디모데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아, 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예, 한 목소리로 저랑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혹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지난해의 신앙보다 올해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확실하게는 3대고요. 제가 알기는 어렴풋하게는 4대 신앙의 집안이에요. 교회에서 섬기기도 했고요. 뭐 교사도 다 하고 다 했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엄마 쪽으로 4대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수 믿냐? 아니요, 저 목사님 안 믿어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가? 아,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고. 아, 이 시대에 놀랍게도 자기 신앙을 확인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만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 그런 청년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하긴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분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어떤 분도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진짜 믿냐고 물으신 분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이상 자기도 실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실은 저는 그런 청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청년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확신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거든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서 때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라.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은 없다고. 나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안 믿는다고. 걔가 그 아이가 이제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진로 고민 내려놓고 우선 예수부터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청년들만 골라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교회 안에 불신자는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가진 성경에 적어도 두 개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라는 성경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맨날 믿음이 그 모양으로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전서에서 하면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거든요. 실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걸 바울이 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요,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다는 사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그리 나이가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목회자이며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또는 조금 뒤에 편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너는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선 두려운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그를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사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인생 자체가 근심과 걱정이 떨어질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저녁에 뭐 타고 가요? 지하철 타고 가시나요? 걸어가시나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요? 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나? 쉬운 거. 내일 아침에 뭐 먹지? 뭐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직장인들 아주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실은 인생이 걱정을 떠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걱정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디모데는 누구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선 자기 자신 때문에 걱정할 게 많았어요. 아마 디모데는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디모데가 딱 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의 사람들 보면 이렇게 속병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디모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처방을 내리거든. 내 자꾸 안 좋은 속 때문에 너 포도주를 좀 약간 먹어라. 술 마시란 얘기 아닙니다. 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육신이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영혼이 지칩니다. 여러분도 한두 살 먹으면서 느끼죠. 이번에 요즘 갑자기 날씨 추워졌을 때 뼈에 바람이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를 좀. 거봐, 웃는 사람들 이거 아는 거거든. 그렇죠? 안 웃는 척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고 금방 돼요, 금방. 그러니까 원래 육신이 연약하면 사람이 심적으로도 많이 짓눌리는 거거든요. 아마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디모데는 목회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스럽게도 했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연소하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아, 제가 얼마 전에 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집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저희 막내가 분명히 집에서나 텔레비에서 그거 본 거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 언니들이랑 막 놀고 하다가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우리 막내가 지 언니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몇 살이야? 나는 네 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집에서 누가 이런 사람은 없고, 얘가 어린 집에서, 그러니까 언니들도 당황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야, 너 몇 살? 나는 네 살이다. 우리 둘째가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그러니까 첫째는 엄마가 좀 벙쳐가지고 가만히 있고, 우리 둘째가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어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 이게 오죽하면 네 살짜리도 지 나이를 디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소한 디모데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양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사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물론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이나 실은 그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실은 에베소서를 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교회를 목양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기에 아마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오늘 본서 자체가 디모데에게는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직감하고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이 서신을 지금 이제 디모데가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거든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자신의 목회를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을까는 두말해도 잔소리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요. 게다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사람들이 알기로도 바울의 뒤를 이어 바울의 어떤 넓은 사역들의 일부를 감당해야 될 사람은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바울의 죽음도 힘겹지만 바울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은 디모데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끊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이 시대가 청년들이 살기에 좋은 시대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느 세상이나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 지금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거대한 짐을 어깨에 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장가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청년이 아닌 게, 난 내가 청년이었으면 안 살았을 거, 농담입니다. 아, 정말 살기 힘드시죠. 가만히 내비려도 고민들이 끊이지 않죠. 아마 각자마다 디모데만큼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패망 속에서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근심에 짓눌려 사는 것을 실은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근심과 걱정이 이 땅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슬픔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버려야 될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라면 두려움의 마음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의 마음에 능력의 마음을 품어야 돼. 능력의 마음. 능력의 마음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능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근심 걱정 접고 너 마음 담대하게 해라. 너 마음 강하게 해라. 그리고 실은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권면이지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 담대함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도했던 지도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실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30일간을 애곡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모세를 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져온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뭘 부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보기 힘드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 보고 와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줘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신했던 권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30일을 애곡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 나 같으면 안 해요. 나 같으면 안 해. 모세의 그 영광도 있는데다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분위기가 다운될 대로 다운됐는데 그 사람들 이끌고 애굽 땅 가나안 땅 들어와서 싸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신 얘기가 뭐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반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다는 거죠. 큰 근심과 걱정에 그의 마음이 짓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강하게 먹어야 된다. 물론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셨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실은 근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마음을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 실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별로 기록을 안 해놔서 굉장히 좀 궁금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인간이신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실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여러 기사들은 우리에게 좀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얼굴 삭은 거 봐. 지난주보다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아. 여러분의 근심 걱정 아무도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담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빨리 마음 바꿔주셔야 돼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기독교 신앙이 사랑을 얘기할 땐 언제나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감정적인 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선은 사랑은요 우선 대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우선 뭘 짚고 넘어가셔야 되냐면 대상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꺼낼 때는 먼저 죄로 달려가고 있거든.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거 인정하지 못하시면 기독교인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도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설명 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원래 사랑하던 것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얘기할 땐 반드시 우선 대상을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 있고 그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근심은 실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멘이십니까? 별로 하고 싶진 않죠. 근데 해야 될 것 같죠. 이게 순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은 그 근심과 걱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게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때 우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마다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 질투하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라는 단어가 원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립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이 질투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내 아내가 딴 남자와 눈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 아내가 딴 남자를 사모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남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쿨해요. 괜찮아요. 그건 쿨한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게 질투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남편은 온전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향하는 것을 못 참아하세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질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상숭배를 그토록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참을 수 없거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셔야 되거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심과 두려움에 매몰되는 건 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도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너 걱정 내려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물으셔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아는 성도가 몇 사람 없어요.
참 안타깝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자꾸 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여러분 교회 문제 걱정하십니까? 정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걱정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여겨져요. 그게 실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디모데는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일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전에 디모데는 성도예요. 목사보다 성도가 먼저예요. 목사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아십니까? 성도가 목사 먼저이며 그리고 나서 직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성도이며 그는 개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이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네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지 말고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떨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랑은 헌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익히 잘하는 저 그 CF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게 무슨 CF인지 모르겠네요. 그 무슨 CF죠?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뭔지 알아요? 사랑 2% 아닌 것 같은데 그거 2%는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 그 진짜 사랑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헌신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절대로 헌신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없어요. 일은 좀 몇 가지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헌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교회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정하셨고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꿈들, 세상의 욕망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요,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하여 누군가는 지금 유익을 얻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구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는 그 일들로 인해 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기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개념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개념이 없이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 제발 욕만 하지 마시고 직장을 위해 제발 헌신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깝게 자꾸 직장 욕하거든요. 상사 욕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직장 보내셔서 여러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의 유익을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됐어요. 요셉 때문에 그 시위대 궁정 시위대 어디죠? 감옥의 일들이 형통했어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했어요.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섬기려면 세상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냔 말이에요. 자기 학교를 죽으라고 씹는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을 열라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레포트 걱정만 하시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F 받으시고, 어? 너 성적 뭐야? 난 F다! 그 얘기하시면 되잖아. 헌신하기 위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짓눌려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일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야 그 고민 떨쳐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거고, 내일도 가정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고 네가 그 마음을 품고 일어나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걱정에 짓눌려 있지 말고. 물론 그걸로만 안 돼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요, 예전 성경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근신하는 마음. 무슨 얘기냐면, 아,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통제입니다, 통제. 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죠. 우리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있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잠언 4장 23절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못하시죠. 처음에 하면 알걸 아마. 모든, 못하시는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잠언이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보다 낫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능력으로 채우셔야 되고, 사랑으로 채우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마음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가을이죠. 날씨 좋죠. 하, 가을이야. 날씨 좋아. 하,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실패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거든요. 실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노아 하면 우리는 분명히 뭘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심판. 세상 사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노아만 남기셨어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세상 사람 다 죽이고 하나님이 노아만 남기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은 노아의 아내나 노아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했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이라는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 이게 별로, 이 아들이 별로 건전하지 못해요. 어? 그러니까 봐요. 노아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노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나고 농사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 즉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 실족하죠. 실은 우리는 노아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기 가족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많던 사람 다 죽고 딸랑 여덟 식구 남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러니 실은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는 걸 우린 실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그 마음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함이 그 아버지의 추악함을 드러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함의 실수를 통해 또 노아의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사실 우리는 확신하나, 그러나 분명히 그 사건은 노아의 술 취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분명하거든요. 노아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은 잊지 못, 돌이킬 수 없는,
실은 자리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아요. 사울왕이 여러분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거대한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이랑 전쟁하러 갔는데 너무 두려웠거든요.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미치겠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백성들은 싸울 생각 안 하고 다 도망가고 환장하겠는 거야. 그 근심과 걱정에서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죠.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나중에 분명히 아말렉 진멸하라는 것도 물질의 탐욕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참 어려운 순간에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아마 대적 중에 하나는 사울 아니겠습니까? 실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돌탱이 하나 잘 던져가지고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잖아요. 사울의 충신으로 봉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짓딸이랑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그쵸? 아니, 죄가 뭐 있어요? 왕 아들 요나단이랑 친하게 지낸 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일라 그랬죠. 그때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사울왕 피해 다닐 때 실은 기회적으로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직접적으로만 두 번 이상 있었거든요. 그 한 번은 오죽하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번만 찌르면 돼. 두 번도 찌를 것 없다고 얘기만 하시라고. 내가 지금 작살 낼 테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게 했죠.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윗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한테 와가지고 쌍욕을 해대잖아요. 하, 죽어도 싸이 자식아 너. 그때 신하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은 죽일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자신 마음을 지키거든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놔둬라. 시므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 그는 참으로 탁월하게 그의 마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운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욱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욱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욱하는 마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물론 누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나요? 그렇죠? 누가 걱정 내려놔야 되는 거 몰라서 안 내려놔요? 안 그래요? 다들 비법을 아시는 척 그렇게 쳐다보시면,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나요? 걱정이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담대하기 싫어서 안 담대하나요? 누가 싫은 뭐 하나님 안 사랑하고 싶어서 안 사랑하나요? 누가 절제하기 싫어서 안 절제하나요? 욱하는 승질인데 어떡해요? 오늘 본문이 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린 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단지 인격의 수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 걱정 내려놔. 기운 내. 잘 될 거야. 자, 파카스. 나는 오늘 나에게 파카스를 사줬다. 아니, 아니. 이런 심리학적인 방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울은 이 마음이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래요.
그래서요, 실은요, 여기 마음이라고 할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할 때 그 마음을 많은 학자들이 그냥 우리의 영으로 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보시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실은 바울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금 깨어 엎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은 굉장히 놀랬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냐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인도 잘못 알았지만 아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헛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오늘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추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달란트,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재능, 은사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움에 여러분의 생명을 가두어 놓으시냔 말이에요. 왜 오늘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 게 아닌데 왜 자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고 계세요? 나가서 제발 부탁인데 사고들 좀 치세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있다면 못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근심과 걱정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백수인 청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멋진 백수가 되시고 믿음의 백수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백수의 시절도 그냥 주어진 것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광야 생활에 대한 설교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 생활이 우연히 주어진 것 같아도 그거 정말 우연히 온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두신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백수의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뭐든지 힘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는 것 그거 절대 성경적인 것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교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생활 힘을 내어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모리아 설교하는 타이밍이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원고를 수요일 날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오전에 설교 온 거 제목이랑 본문을 실은 간사님에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가 진짜 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거 본문 보내고 나서 교회의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간 지 한 4개월 좀 넘었는데 원래 우리 교회는 좀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하게 장로교 목사로서 청빙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실은 제가 뭐 이력서를 써도 이게 아니라 그쪽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실은 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정말 정직하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우리 교회 괜히 왔나 고민을 했어요. 피크는 이제 오늘, 교회일의 피크는 이제 어제고, 제가 실은 지금 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지금 왔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오늘 외래로 들어갔다가 외래에서 친절하게도 응급실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곧장 온 건데, 제가 그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게 될까 봐 뭔진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한글 파일인데 그거를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저 그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가 그 프로 뭔지 떠올리시고 뭐지 이런 모르셔도 돼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알고 나서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고 이렇게 올 때 그거를 제 설교 원고를 제가 들으면서 와요. 그러니까 모리아도 이때 오면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딱 해서 듣고 오거든요. 예, 응급실에서 듣고 오면서 정말 설교가 싫더라고. 두려움, 근심, 걱정. 어쩜 이렇게 설교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설교를 내가 들고 와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실은 제가 지금 설교하러 오면서도, 하필이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내 그 생각을 내 나오면서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설교 타이밍 참 적절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실은 디모데 얘기가 제 얘기 같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어린 놈이거든. 저 거의 뭐 제 어르신들이 저희 다 아버님 어머님 또래이시라서. 그러니까 디모데도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느는 건 걱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느는 건 죄밖에 없고요. 우리 상황에 느는 건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성경의 얘기를 좀 명확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근심이 없고 누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짓눌리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물론 그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가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짓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근심과 걱정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엎드리셔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켜내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 훈련받으며 서 있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실은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으로 그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혹시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좀 가보시겠어요? 저희가 이 구절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거든요. 빌립보서 하시면 뭐 생각나시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을 명령했던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놀랍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걱정을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는 우리의 생각보다 탁월하시며 그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옳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선하며 그의 능력은 우리의 재능보다 뛰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지 상황을 바꿔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기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풍성히 성령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찬양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실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겠냐는 거죠. 만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철저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른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개인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금 이름을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과 담대하는 믿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와 역사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셨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분명히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예배자리 모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베네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무료 아웃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모리아 워십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이병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모리아 워십 예배가 1주년이 됐는데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잘
봐야지 하고 제가 안경을 새로 샀어요.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 무리아워십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리아워십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날, 월요일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저희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저기 위에 홈페이지 예, 접속하셔서 무리아워십을 검색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 퇴장하실 때 무리아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카페 엘리마우스 운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카페 엘리마우스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성광교회 청년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예배 전에 일찍 도착하시거나 예배 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리아워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광고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잘 광고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좀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구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수배하리. 주 계신 것, 주 계신 것 나 찾으리. 지배받지 않고 오직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실 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이 1년 되는 역사적인 날인 거를 저도 광고할 때 알았네요. 아, 1년이 되셨군요. 제가 보니까 몇 개월 제가 그래도 몇 개월 됐나요? 보면서 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군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잘 우리 모리아 팀은 섬기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 예배 열심을 가지고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저희가 집회할 때만 저 뒤에 이제 어르신들이 좀 앉아 계시다 이렇게 나가시던데 아마 이 교회 교인들이신 거겠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어찌 됐건 물론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어찌 됐건 믿음으로 교회를 좀 잘 섬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주년 될 때는 모리아가 다 같이 선글라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일이 있기를. 그럼 안 되나? 안 보이나? 어찌 됐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처음 알았네.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시는 분들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조국과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사람 어찌 살든지 참으로 이 세상의 헛된 사상들에 지배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굴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를 허락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와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지키는 모리아 워십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은혜 능력 의지하여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행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들이 낙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귀한 찬양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오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경험하는 자들이 풍성히 늘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으로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1년간도 이 자리를 성실히 지켰던 모리아 워십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심장 사모하니 친구가 될 수 있는 구주 예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따 위에 비밀 우리 이렇게 외칠 거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더위에 비길 것처럼 없이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주와 가득 분을 넘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반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은 없이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주와 같은 분을 넘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잔검이 거벅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던